최초의 합성항생제라. 합성항생제? 항생제는 합성이라고 얘기는 좀 그렇고요. 최초의 항생제는 페니실린이죠. 합성이란 말은 좀 지울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섬유 이름은요, 폴리에스터죠. 자, 생산 가격이 절감된 이유는요, 뭐였죠? 첫 번째, 저온 생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증대된 이유는요, 이게 요번에는 동적 경영 때문이었죠. 자, 봐봐요. 이게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죠? 이 NH3. 오늘 배운 게 아닌가? 예전에 배운 동적 평형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반응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요, 열이 온 고온에서는요 역반응이 진행됩니다. 이 역반응이 흡열이고요, 정반응이 발열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요 이 역반응 진행돼서 다 쪼개져요. 그래서 발열 반응을 유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온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조금 더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카복실기는 요거고요. 알콜기, OH, 포밀기, 요거죠. 알데하이드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비공유 전자산까지 그리면 요렇게 요게 C인데 O처럼 그려졌네요. 여기 C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비공유 전자산 이렇게 되죠. 자, 촉매 중 활성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촉매를 정촉매 또까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정촉매를 사용해 전과 후.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낮추는 거죠. 이게 전이고 후 이렇게 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었다가 이렇게 줄었죠. 자,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전에는요 얼마? 200kJ였는데 후에는 요만큼 차이. 얼마? 50kJ. 활성화 에너지가 줄었네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 촉매를 사용하기 전에 활성화 에너지는 얼마? 200kJ였는데 촉매를 사용한 후에 활성화 에너지는 50kJ로 감소한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C5H12.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수소. 이렇게. 이렇게 수소가 결합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자, 이거 똑같은 문제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거. CEMHEMOM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EM 플러스 4분의 3M 빼기 2분의 M 해서 어떻게 되지? 계산하시면. 4분의 9m이 되네요. 그 다음 CO2는 여기 2m, H2O는 2분의 3m.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자, 탄화수소 뭐 했는데, X 구하세요. 산소 원자 보면 되는 문제였죠. 산소 원자 지금 총 10몰이에요. 자, 여기에 얼마? 4몰. 여기에 2X몰. 여기에 2X몰. 합치면 12가 되죠? 그러므로 X는 얼마? X가 얼마지? 2.5가 되네요. 그치? 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EA가 B라는 반응에서 이시가 되는 반응입니다. 반응정에 AB가 1대1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1대1로 있었는데, 이게 질량비라는 거. 이거 어떻게 구했었는지 기억나요? 합이 같도록 했죠. 이게 1대1에 10대 10으로 고쳐요. 그러면 합이 20, 합이 20. 질량 보존 법칙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이 같은 비율로 고쳐줬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9, 1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0이라는 얘기죠. 120,
빼기 1 더하기 11. 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그리고 분자량 비는요, 어떻게 돼요? 여기 2, 1, 2의 분자량 비 곱하면 요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개수비를 나눠주면 5대 1대 2분의 11 해서 어떻게? 10대 2대 11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자량 비를 계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할만하죠? 그치? 자, 다음 빈칸 모두 채우세요인데 단위 질량당 부피 이거 뭐예요? 질량당 부피가 18이에요. 이거 기억나요? 일단 부피분의 질량이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상수가 나와야 돼요. 일정한 값, 그쵸?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이거 약간 지워볼까? 여기가 그래서 이쪽이 36 나오네요. 이건 항상 같아야 돼요. 36을 똑같아야 돼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9가 됩니다. 그렇지? 단위 질량당 부피가 9인데 단위 질량당 원자 수가 3이에요. 원자가 한 개일 때 3이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단위 질량당 분자 수가 3이란 거예요. 그렇지? 부피에다 나누기 3 하면 되네. 자, 그럼 단위 여기 이물질 같은 X2 같은 경우 단위 질량당 분자가 나누기 3 하면 6 될 거고요. 단위 질량당 원자 수는 곱하기 12에서 X2니까 곱하기 하면 되지. 12가 되겠네요. 자, 다음 이거 단위 질량당 원자가 2예요. 단위 질량당 부피는 그럼 얼마?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단위 질량당 부피는 얼마예요? 2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곱해서 36 돼야 되니까 여기는 18 되겠네요.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원자와 3원자 문제인 X와 Y가 있습니다. 자, 1g당 전체 1g당 부피.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부피당 원자수로 고쳐야죠. 그치? 여기다가 요걸 나눠요. 그럼 3N이 됩니다. 자, 부피당 원자수가 되고요. 얘는 여기다가 얘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2N이 되죠? 아, 결정났네. 이게 뭐예요? 부피당 원자수. 이거 부피당 원자수. 한 분자에 얼만큼 원자가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게 3대 2야. 이게 2원자 분자네. 그치? 예를 들고 1g 연소시 이산탄소 더 많이 발생하는 거 C 비율이 높은 애 고르면 되죠? 이건 C 비율은 전체 5개 중에 1이고 얘는 8개 중에 2개예요. 누가 더 높아요? 그치? 얘가 더 높죠? 그래서 C2H6입니다. 자, 다음. 지금 메테인이 3.2g 있고요. O2 뭐 블라블라 있습니다. O2 남았네요. 그럼 사라진 건 메테인에 한 개만 CH 보겠네요. 자, 이제 X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잘만 좀 생각해 볼까요? CH4가 지금 몇 몰이지? 어차피 한 개만 물이니까 굳이 고민 안 해도 되지 않나? 자, CH4로 보통 CO2 한 개만 되잖아요, 연소되면. 이거 CH4 분자량 16이거든요? 얘 분자량 44죠? 그치? 그럼 CO2는 여기다가 16분의 44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0.2 곱하기 44. 이렇게 되죠? 그러면 8.8. X는 8.8입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고. 이 문제는 부피가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죠. 즉 반응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반응이 진행되는 게 동일하면 한 개 반응물도 똑같아야죠. 그치? 자, 여기서 이거 한 개 반응물, 여기서 여기 한 개 반응물,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시에 한 개 반응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두 개가 지금 합쳐서 부피 6이란 거거든요. 그치? 부피 6인데 여기는 이 부피가 6이 아니라 좀 더 늘었습니다. 그쵸? 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살짝 지워볼게요. 뭐가 쿵 소리가 나는데? 뭐지? 뭐 아니겠지? 불안한데? 좀 계속 좀 해볼게요. 자, 이 반응 보시면요. 결국 3개가 2개가 되는 반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능한 건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 반응과 a 플러스 2b가 2c가 되는 반응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 분자량이 b가 a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좀 이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두 개, 한 개라면요. 그치? 분자량은 3.54가 돼요. 오, b가 a보다 크네요. 그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반응식이 이게 요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부피가 6이니까 이거 부피 4, 부피 2짜리가 됩니다. 그쵸? 여기 부피 2죠? 근데 부피가 6이네요? 그럼 이거 부피가 6이어야 되는데, 그래, 합치해서 부피가 8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5W가 될 거고요. 여기도, 여기 똑같이 부피 4인데 합이 지금 이렇게 돼. 6이죠? 3배 됐네? 3배니까 12W가 되겠죠. 자, 반응식은 2A 플러스 B가 2C가 될 건데, 기역은 10.5W, 니은은 12W.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2A 플러스 BB가, 뭐, A 플러스 BB가 2C, 뭐, 이렇게 돼 있고, A는 16g 들어있고요. B, 블라블라 반응했고, 자, A 더하기 3를 좀 구해보래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치? 이 그림이 없네요. 이거 못하지. 무시. 자, 다음. 다음 표로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원자량 A가,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 왜? 지금 보시면요. 이거 AB2고 A2B4거든요. 분자량이 어떻게 돼요? 분자량이 1대2죠? 그러니까 밀도비가 2분의 x 대 1분의 y가 1대2예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 대 y는 1대4가 맞습니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y분의 x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1보다 크지 않아요. 작아요. 자, 이렇게 되고 실핸드의 전체 원자수 뭐 다는 뭐 쓸 일이 없네. 가가 나보다 더 작다, 나가 더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분자당 원자수 얘 3개짜리, 분자당 원자수 6개짜리예요. 부피랑 곱하면 이게 원자수 비가 나오는데 이게 6대6. 가와 나가 동일한 거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X네요. 자, 다음. 메탄올 1몰의 연소식 때 필요한 산소 최소 질량. 메탄올은요, CH3OH입니다. 그치? 그럼 CH4O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1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O2, 즉, 얼마? 요거 2분의 3 몰의 O2가 필요합니다. 그치? 자, 그럼 2분의 3 O2면 최소 질량은 2분의 3 곱하기 O2의 분자량 32. 그럼 얼마? 48g이고요. 분자량은 1.5몰이죠. 이렇게 되고, 기체 A 1L를 기체 B 5L 반응시켜 C 3L를 합성하였다. 합니다. 자, A 2L, B 4L 반응시켜 C 6L를 합성하였다. 자, 1, 5에서 C, A, B가 돼서 C가 3. 다음에 A 2, B 4에서 C가 6이 합성되었습니다. 오, 생성물 2개 됐네요? 2개 됐네? 오, 이렇게 생성물 2개 됐어. 반응물 A도 2개 됐지? 아, 이게 1개 반응물인가 봐. 그래서 얘가 2배 됐기 때문에 한 개 반응은 똑같이 A가 두 개 다 똑같이 A라서 지금 이렇게 C를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기체 A 5를 모두 5리터를 모두 반응시켜 모두 기체 B와 반응시킨 다음에 C는 얼마나 만들어지겠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3배 됐죠? 15리터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지. 자, 다음. 연소 통 안에 미지의 탄소 X g을 산소 5X g을 반응시켜 완전 연소시켰다. 근데 이산탄소 4분의 X g과 수정이 8분의 9X g, 기체 A가 Y g인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자. 이산탄소 CO2죠? 그치? 탄소 수소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봐봐요. C,
1몰이 태우면요, 얼마? CO2 44g이 나와요. 그치? 이산화탄소 질량이 44 나누면 C의 몰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C는요, 얼마? 16분의 1X 몰이 됩니다. 그쵸? 자, 다음. H는 9만 나누면 돼요. H는? 왜? H2O 18g이 수소 2g 얘기하는 거고, 나는 9하면 되는 것이 8분의 1X 몰이 됩니다. 어? 몇배 차이에요? CNHEN 형태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럼 탄소 실험실만 구하라. 이거네. CH2. 그치? 뭐 분자식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험식 구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거 기체 부피 X는 4죠. 그치? 탄화수소에서 수소 4개 부피가 남는 거. 자, 정리하시고. 자, 이거 1몰이네요. 1몰. 질량 5N이네요. 밀도 25입니다. 부피분의 질량. 자,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기체 비 볼게요. 자, 이거 몇 몰? 4분의 1몰이에요. 그치? 4분의 1몰이고요. 그럼 분자량은 7N입니다. 질량 그러면 4분의 7g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정리되고요. 어차피 기체는 분자량은 밀도 비례하니까 이거 35겠죠? 여기 곱하기 5 되니까 얘도 곱하기 5하면 돼요. 그럼 얘도 50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고, 분자량 10인데 밀도 질량이 3이에요. 그러면 부피는 22.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 이게 3몰, 4분의 1몰, 1몰. 이렇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건 정리하셨는데, 자, 지금 1번 4방향 결합되어 있으니 SP3입니다. 그치? 2번 2방향으로 결합되어 있죠? SP2, SP. 3번도 2방향, SP. 4번은 3방향, SP2. 답 4번이 되죠? SP2 원소부터 피부부터 중첨기에서 그래픽 전류 다잘 통하네요. 탄소가 SP2로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Z 방향으로 전자가 오비탈에 하나가 비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측면으로 이렇게 결합해 붙어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형성되고요. 전체가 다 파이 오비탈로 결합을 하고 있다 보니 전자가 비편제화 되어 있다. 영어로 디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나요? 여튼 비편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자가 잘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전자 배치 그리세요. 탄소는 수해, 리배, 붕탄. 나트륨, 수해, 리배, 붕탄, 질산, 남아. 무슨 개소리야? 수소헬륨, 리배, 붕탄, 질산, 불내,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뭐 이상한 얘기를 했네. 혼칙 규칙은 최대한 홀 전자로 전자를 채워봅시다. 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전에 했던 거라서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앞쪽에 했던 숫자만 바꾼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CO2 3.3x g이거든요. 이거 CMH는 x g이죠? 부피 YY. 아, 여기 다 눈치까. 이거 4다. 그치? 이렇게 눈치까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탄소 질량을 각각 비교해 봅시다. CMH4 곱하기 CBM 플러스 4분의 얼마? CBM. 그게 여기 있는 탄소고요. 이게 근데 여기 전체가 X g이네. 곱하기 X는 자 44분의 12 곱하기 3.3X. 자, 이렇게 정리되죠. 이거 날리고 X 날리고 12 날리고 12 날리고 이거 4, 이거 0.3. 이렇게 되겠죠? 그치? 딱 3m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보면요. m은 3 나옵니다.
자, 그래서 m이 3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식절 잘 풀어보세요. 그러면 m은 3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C3H4 더하기 얼마? 4O2가 3CO2 플러스 2H2O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다섯 개의 부피가 다섯 개의 부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전체 부피가 Y거든요. 근데 물 분자. 만약에 이게 Y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Y가 대충 10이라고 해볼게요. 10. 그러면 지금 이게 2몰, 이게 8몰 있으면요. H2O가 딱 얼마? 딱 얼마 나오지? H2O가 딱 4 나옵니다. 0.4바이 딱 떨어져요. 근데 이게 보시면요. O2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게 1 있고 이게 9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3 만들어지고 이게 6 만들어질 거거든요. 아니다. 3 만들고 2 만들어지나요? 그치?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전체 개수의 0.4배는 절대 되지 않아요. 왜? 남아있는 O2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A 플러스, 2A가 BB 플러스 C.